만약 바람이 항상 이 법회 법당 시간에 오면 정말 정멸의 시간이 흘러서 시간이 멈춰버립니다. 시계가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시간 좀 사회자님 시계 좀 수정 좀 해주세요. 시계가 멈췄어요. 그래서 시간을 보면서 해야 되니까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무도 카네이션을 안 달았어요? 아니, 올 때 카네이션 안 달기로 서로 합의를 좀 보셨습니까? 아니면 요즘 카네이션 안 다는 게 유행입니까? 아, 유행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카카오톡 용돈으로 대체받습니까? 아, 그렇군요. 어떤 분들은 화분으로 안다는 분들 계시고, 그런 거 보면, 과거에, 뭐, 여기 계신 우리 보살님도 그렇겠지만, 카네이션을 다 달았잖아요. 저 어렸을 때도 보면은, 그,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고, 안 달면은 좀 이상한 듯한 느낌. 근데 지금은, 이제,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봐도, 한 분도 안 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실제적으로 뉴스를 보면요 카네이션 꽃이 많이 안 팔린다고 합니다. 지금 수입을 하지도 않고 국내에 있는 카네이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뉴스가 과거에는 수입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카네이션이 팔리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카네이션 이제 어원 자체가 사실 이제 영국 그리스 기독교 사순절 추모 행사와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한 1910년도에 미국의 교회에서 그 또한 추모 행사로 하얀 흰 카네이션을 그렇게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추모 행사로 기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국 문화를 수입하면서 그 문화까지 같이 함께 향유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우리 많은 분들이 카네이션 자체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자체 꽃, 꽃만 달면 돼. 꼭 카네이션이 아니면 상관이 없어. 그렇지 않나요? 보통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 심지어는 카네이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냥 꽃만 달면 돼. 뭐 이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꽃이 굉장히 중요하죠. 불교의 상징 꽃은 뭘까요? 연꽃. 연꽃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청정한 연꽃이라고 말하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처염 상정이라기도 하고요. 항상 맑게 어두운 세계에서나 또 고통받는 세계에서도 항상 맑게 청정행을 피워낸다. 그래서 처염 상정이라기도 하고 이 연꽃 중에서도 대표적인 또 연꽃 종류가 많잖아요. 백년꽃, 백년화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본명도 많고 백년사란 이름의 절도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산스크리트로 말하면 쿠무다라고 해요. 쿠무다라는 절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부처님 오신 날은 사실은 꽃의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이 전국에 있는 사찰들에서 꽃을 장화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도 꽃이 있는데 그만큼 꽃 축제로 오른 우리 불교 절집에서 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카네이션 못지않게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카네이션을 달지 않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굳이 달지 않아도 우리가 다 꽃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받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버이날 하면 이제 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는데 보통은 이제 오늘이 이제 주말이 아니라서 그런데 보통 이제 아들 딸들이 와서 인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애들아 효도를 할 때 꼭 꽃을 달아야 되는 건 아니다.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는 길은 같이 법회를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법문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옆에 이렇게 아들, 딸, 자식들이 같이 앉아있다면 더 없는 좋은
가족 법회가 될 것 같다. 이 어버이날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우리에게는 가족 전 우리가 전도 전법하기 쉽지 않잖아요. 좋은 기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가족들이 함께했으면,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카네이션 대신에 옆에 아들딸들이 같이 함께 올 수 있는 법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어버이날 하면은 스님들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이런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스님들은 속가에 부모님과 연락을 자주 하고 지내십니까? 뭐 이런 궁금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 경우로는 출가 이후에 뭐 제 생일이라든지 또 속가 집안 제사에 일척 관여를 하지 않아요.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이제 속가 연락을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출가자에게 있어서 부모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또 혈육 이상의 의미가 있죠. 출가를 하게 한 바탕에 되는 은인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깨달음의 가능성을 열어준 은인이기도 하고, 이걸 넓게 해석하면은 모든 우리 어머님 아버지들이 부처님의 어머니 불모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출가자에게 있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란 정말 무엇이고 또 어머니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록에 보니까 우리 광덕 큰스님께서 어머님께서 병환으로 누워 계실 때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야 하고 또 남을 도우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스님께서 평생에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하셔요. 사실은 가장 원론적인 당부잖아요. 근데 그만큼 그 또한 지키기가 어려워요. 우리 불교의 지양박작 중성본행이란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나쁜 업을 하지 않고 좋은 선업을 받들어 행할 것인가 라는 의미와도 상충 아주 같이 맥락으로도 읽힐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경전에도 이렇게 부모님의 은혜를 알리는 기록한 경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효에 대한 경전 부모 은중경이 있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 가다가 앞에 보이는 뼈 한 무더기를 발견하고 부처님께서 그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제자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겠죠. 부처님께서 이제 이르시기를 이 뼈 무더기는 과거 전생에 내 부모의 뼈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도 내 무수한 부모님들 뼈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상들과의 관계성을 말씀하신 거죠. 인연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우람분경도 있죠. 우리 이제 백중대에 많이 하는 목련전자의 어머니, 지옥에 빠진 어머님을 구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소원과 함께 우람분경, 또 육방애경이라는 경전도 있죠. 부처님께서 바른 효도의 법을 이제 설하신 육방애경, 여섯 가지 방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부처님의 부모님은 또 어떠셨을까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부처님의 생모 마야보이는 시달타 태자를 낳고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야보이는 7일 만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런지 역사 속에서 마야 부인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 소홀한 것 같아요. 아쉽죠? 그러니까 마야 부인에 대한 기념이나 경배심이 다른 무엇보다 조금 작게 취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대한 인물의 배경에는 항상 훌륭한 어머니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제 맹목 삼천지교라고 하죠. 맹자의 어머님, 또 이웃종교인 예수님의 생모 마리아를 추모를 보더라도 어떤 위대한 분들을 보면 모성의 어머니가 항상 뒤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그 BTN이라는 불교 방송 잘 아시죠? 거기에 이제 지대박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나가서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질문자분께서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구담스님은 어머니는 굉장히 신심 있고 훌륭한 모친이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어머님의 불교 이야기 좀 해달라고 갑자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대본이 없던 질문입니다. 저도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제 모친이 불교적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당연히 훌륭한데 그렇게까지 뭐 많은 행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평범한 초파일 불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서로 약간 겸언쩍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아버님은 굉장히 완고하셨고 보수적인 분이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죠. 어머님은 이제 지금 생존해 계시고요. 대신에 좀 감수성이 좀 많으셨고 재능이 많으셨던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니는데 그때는 엄마라고 하잖아요. 물어봤어요. 젊었을 때 꿈이 뭐였습니까?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라는 말이 여군이었대요. 그 당시에 여군이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군을 지원을 하려고 하려면 그때는 다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지금 돌아가신 외할머니께 그 말에 딱 호되게 야단을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바싹 엎드리고 묻혔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좀 활발하게 이렇게 성경이 그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자식이 이렇게 출가를 했으니 얼마나 큰 공덕이 있겠습니까? 큰 어떤 뭐 마야보이는 아니라도 그만한 준하는 공덕이 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록 초파일 불자라도. 그렇게 본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모두 부처를 낳은 불모라는 것이죠. 대개 이제 스님들께서 출가한 이후부터는 세속과의 인연을 조금 멀리하게 되죠. 물론 요즘은 예전보다 많이 가까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바깥 분들처럼 연락을 그렇게 자주 하진 않아요. 저도 어제 했습니다. 어제 하고 연락을 통화했더니 굉장히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자주 안 해요. 1년에 한두 번. 그런데 그거는 사실 부처님 시대부터 내력이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도 이제 출가하고 연락을 자주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향이 카필라성에 인연을 끊고 사셨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제 위대한 업을 이루셨다. 큰 성인으로 활약을 하고 계신다는 소문을 정반왕이 들어요. 멀리서. 그래서 정반왕이 아들인데 정말로 훌륭한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카필라성 고향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여러 번 잘 안 돼요. 근데 정말 이제 삼고초력 끝에 모시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과 제자들이 카필라성으로 옵니다. 근데 바로 왕궁으로 오지 않고 왕궁 인근의 숲에서 기거를 해요. 숲에서 기거를 하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탁발을 하면서 지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카필라성 인근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그게 충격이었던 거죠. 과거에 그 나라의 왕자, 태자였던 분이 말이 좋아 탁발이지 구걸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문을 정반왕이 들어요. 정반왕이 그 소문을 듣고 급히 부처님께 와서 질책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창피를 줄 수가 있느냐? 우리는 왕족 계급의 가문이다. 명예로운 우리 가문에 너처럼 밥을 구걸하러 다닌 자는 없었다. 라고 부처님께 말씀드려요. 부처님이 또 가만히 있지 않죠. 왕족 계급 가문은 당신의 종족입니다. 저희는 부처님의 종족입니다. 라고 말해요. 과거에 출연하셨던 높고 거룩하신 부처님들도 한결같이 걸식으로 생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매정하죠. 딱 잘라 말해요. 구구절절 없이. 그래서 정반왕이 고개를 숙이죠. 아니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 수행자로서 계속 세속 가족이 아닌 승단의 스님들과 살아가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세속 가족과는 좀 떨어져서 수행 공동체에서 수행 정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인연을 끊고 사느냐? 또 그렇진 않죠. 또 지금 같은 정보화된 사회에서 그러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스마트폰 있으면 카톡이나 구글로 위치 추적도 가능해요. 산속 어디서도, 아, 지금 어디서든 수행을 하고 있구나. 어디에 절에 있구나. 요즘은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완전하게 이제 절연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유교권 발음이 안 되는 유교권의 문화에서 출가자에게 그 효란 정말로 실천하기도 조금 어렵고 그렇다고 포기하기도 좀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 때 황벽 스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황벽 스님은 한번 좀 들어보셨을 법한데 임제 의연 스님의 스승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을 홀로 두고 출가를 해요. 그래서 무수한 세월이 흘러서 아주 큰 스님이 되었습니다. 또 그 소식을 이제는 노모가 듣게 되죠. 노모가 얼마나 이제 반가웠겠어요. 아들을 큰 스님이 되었다니 또 보러 바로 이제 멀리 절을 찾아갑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그렇게 이제 절을 찾아갔는데 황벽 스님이 그 사실을 알고 제자들에게 일러요. 절대 물 한 모금도 주지 말고 절 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이 절 밖에서 기다리다 지쳐서 돌아가요. 그리고 너무 멀리서 왔잖아요. 얼마 또 배도 고프고 그러다가 이제 나루터에서 배를 타려다가 그만 쓰러져요. 너무 기운이 없고 배도 고프고 그러다가 돌아가셔요. 죽습니다. 그날 밤 황벽 스님의 꿈에 현몽을 해요. 그 노모가 그래 하는 말씀이 이렇게 모질게 내 모질게 한 내 덕분으로 새새생생 깊고 깊은 수급을 모자의 수급을 끊을 수 있었다. 이제 지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 너의 그런 은혜가 크다. 너의 공덕으로 나는 이제 정토에 나가게 될 수 있다. 오히려 그 공덕을 찬양하고 황벽 스님께 아들에게 절을 올리고 꿈에서 사라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대목을 보고 부처님의 마지막 열반을 생각나더라고요. 부처님의 마지막 열반도 또한 그 준다라는 공양을 받잖아요. 준다 도사에 대해서 어떤 상한 고기를 드시고 부처님이 열반하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절대 탓을 하지 않죠. 열반에 들게 한 그 공덕 또한 너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견주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근데 우리 대표적 선생이었던 만공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공 스님도 어릴 적에 부모님이 하도 출가를 많이 하니까 야반 도주를 해요. 그래서 경허 스님 문화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스님들이 출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봐요. 조계종의 스님들이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지금으로는 보면 한 12,000명 정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000명의 다양한 출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출가 얘기를 겉으로 잘 드러내지는 않으시죠? 저는 이제 출가 이전에 좀 부처님과 관계된 업을 하며 살았었는데 사실 뭐 출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출가가 머릿속에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리고 나서 딱 3일 고민했어요. 3일 고민하고 출가를 해야겠다.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건가요? 근데 어떤 우리 스님들 보면 굉장히 오래 고민하신 분도 많아요. 그런 걸 비하면 저는 이제 뭐 짧게 한 곳인데 그 고민을 하고 이제 지리산 절로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나름의 짐을 가방을 싸고 아침에 처음으로 어머니께 출가를 하겠다고 말을 들었어요. 어머님 놀라겠죠? 청천벽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남대없이 출가를 한다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 동그란 눈으로 저를 보시며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처님 자식대로 출가하느냐, 부처님 자식대로 가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좀 약간 더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가를 한다는 것은 스님이 된다는 것은 부처님과의 스승과 제자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은 스님이 된다는 게 부처님의 자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렇게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어머님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승의 이상의 역할을 부처님께서 충분히 그 이상을 해주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스승이면서도 정말 부모님 같은 역할을 부처님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존경하고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어머니 했던 말이 다른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어버이날 때 한 번씩 듭니다. 그리고 이제 출가 후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공부하는 스님들과 함께 미얀마로 집중 수행을 떠났던 적이 있었어요. 기간을 정해 가지고 방학 때. 그래서 미얀마에 도착해서 수행 센터에 짐을 풀고 한 일주일 정도 수행을 하고 있던 차에 들어갈 때 국제 로밍도 하지 않고 또 가자마자 비행기 모드를 켜요. 그러면은 일체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시간만 확인하는 거죠. 근데 문자 한 통이 왔더라고요. 하늘에서 온 것 같아.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친아 우리 부모님 아버님이 형에서 형이 문자했는데 그게 왔더라고요. 오면 안 되는데 온 거예요. 자부지간에. 그래서 그때 이제 체류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수행센터에. 그래서 아버님 장례를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남아서 수행을 마저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아가요? 돌아가야겠죠? 저는 안 돌아갔습니다. 안 돌아가고 잔류를 했어요. 좀 매정한가요? 그때 저는 이제 그때는 출가자로서 혈육도 중요하지만 출가자의 공부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신 이제 연락은 했어요. 그리고 도반 스님들이 제 대신 아버님 장례식장 가서 그때는 상여를 메고 산소에 가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직접 상여를 메고 가주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죠. 이게 다 부처님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어머님이 혼자 계시니까 1년에 한 번씩 어머님 댁에 가요. 자주 안 가요. 가보면은 반가워하시죠. 그러면 이제 제가 집에 있으면 조용히 와서 제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을 했어요. 스님, 고기 좀 구울 테니까 먹고 가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아이 무슨 소리냐고 얼른 이제 짐 싸들고 가죠. 그때는 이제 채식을 제가 할 때, 이렇게 음식을 가릴 때, 지금은 추워진 환경 속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어머니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아들 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개의 스님들이 이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속의 가족과 떨어져서 부처님의 지붕 아래서 공동으로, 승가 공동체를 꾸려서 도반으로, 문중으로, 승가의 일원으로 정진하면서 함께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승가라면 출가한 스님들의 공동체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탁마하고 오지하고 서로서로에게 법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이제 지난달 17일인가 제가 이제 동부 지방 법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왜 갔느냐면 불광사 그 1층 로비에 광명의 등 있잖아요. 광명의 등을 이제 1호패에서 또 올해 달 것을 염려해서 이제 불광사에서 불광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법하지 않다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심은 이제 기도를 하시고 경호수님과 저 그리고 불광사의 신도 우리 형제 대중 여러분들과 함께 법원 심의가 열리니까 그곳에 갔습니다. 법정은 사실 난생 처음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크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로 자주 봤었기 때문에 또 결과는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나오겠지만은 그보다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그곳에 와 있었던 일곱 배 사람들의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스님들을 향해서 아주 비불자스러운 불편한 말을 하더라고요. 또 심지어는 중놈들이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중놈들.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런데 이게 너무 어이가 없으면 화가 안 나잖아요. 또 그쪽 법원 가서 화를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중놈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그 옆에서 아무도 말리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게 동조한다는 뜻인가. 정말로 이 불광의 정신이 사라진 슬픈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님들 향해서 중놈들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한국 불교 스님들이 이 불광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해야겠구나. 스님들 전체를 욕보이는데 왜 저 사람들이 승가를 이렇게 대해서 막말을 하는가 스님들이 알아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스님들이 칭찬하던 불광의 정신이 어디 온데간데없고 피폐해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좋은 분들이 많죠. 절 안이나 밖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또 익숙해진 얼굴들 보면은 마하반야 바람이라고 서로 인사를 합니다. 좋은 분이 많고 좋은 선우들, 성근이 있는 분들 많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문제인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불교가 어려웠던 시절이 참 많죠. 근현대에 이르렀을 때. 그럴 때 이 절집을 지키고 있던 분들은 스님들이에요. 과거부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절집을 지켜왔던 스님들이 없었으면 지금 한국 불교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광덕근 스님 전집을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정말로 불광의 정신을 이렇게 쏠 수 있도록 불광사와 함께하는 우리 불광사 대중들이 훨씬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이제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대운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많이 하셨는데 그때 말 들어보니까 우리 관리부장님 말 들어보니까 6년 만에 같이 이렇게 운력을 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정비하고 정화하고 하나하나 원래의 모습으로 찾아가는 일이 남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광의 정신은 뭐냐? 저는 불광의 정신을 반야 바라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내용이죠? 반야는 부처님이 깨달은 그 깨달은 내용을 말하고 바라밀은 그 깨달은 내용을 실천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자바라밀을 한다는 것은 그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보살행을 말하는 것이죠. 반자바라밀이라는 진리를 행함으로써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불광의 정신 또한 이 불교의 정신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불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반자바라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반자바라밀이라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반야미라 바람이자는 진리를 깨달은 이를 부처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자 바람이를 부처를 낳은 어머니 불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광사에서 항상 염송하는 건 뭐예요? 삼세불모 마하반야 바람이 삼세불모 마하반야 바람이 이렇게 늘 염송을 하잖아요. 그 위치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대승경전의 어머니라고 하시는 반야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반자 바라밀이 보살의 어머니로서 여러 부처를 낳는다. 즉 반자 바라밀따를 의지함으로써 반자 바라밀 수행을 함으로써 부처에 이른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불광의 정신이 이 불모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이 불모의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반자바라밀이야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처를 낳은
어머니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볼 때에도 과거 이래로 한 7세기 이전부터요. 반야 바라메지라는 조각상이 있었어요.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제가 아직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대신에 관세음보살을 여성화한 여신상은 제법 있는 편입니다. 중국의 이제 송나라 이후부터 이제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 어머님의 모습을 관세음보살로 형상화한 보살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까지 전해져 온 것이죠. 이름에서 송자관보살상이라고도 합니다. 자비로운 어머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관세음보살. 그래서 우리 관세음보살님을 약간 어머니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거기서 나온 연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세음보살에서 반야 바라멜까지 또 불광이라는 자부심으로 여기 계신 불광 형제 부모님들이야말로 중생들의 아버지고 부처의 어머니로서 불모 역할을 잘 수행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불광은 불교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불광, 우리는 불광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광인의 가슴 깊은 곳에 어떤 불빛이 있어요. 어떤 불빛이겠습니까? 우리 자주 말하는 거예요. 불광의 횃불이라는 거예요. 불광의 횃불. 단지 바람의 풍파에 사그러들지언정 꺼지지 않습니다. 다시 타오를 것이고 다시 역사를 밝힐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법문과 연관해서 24일날 의미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죠? 그렇죠. 영화 다큐멘터리 불효자가 있습니다. 정말로 보성을 자극하는 잘 만든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두 번 봤어요. 극장에서.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아직 정식으로 개봉하지 않았어요. 생속 여러분 본 분도 계시잖아요. 뭐 영화제에 가서 볼 수도 있고 정식 개봉하기 전에 자꾸 여기저기서 평판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수정을 하는 것이죠. 정식 개봉을 가을 정도에 한다고 들었고요. 그 전에 이렇게 여러분의 시사회를 하는데 불광사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어버이날, 이 가정이라를 맞이해서 마가 스님의 불효자를 보러 오시는데 많은 분들을 미리미리 연락을 하셔가지고 함께 오셔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또한 정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조화르법회 이후에 또 행사가 있습니다. 절에 뭐가 있죠? 거리전법이 있습니다. 거리전법 하면 흔히 하는 말이 스님 그거 교회에서 하는 전법 아니에요? 이런 말 곧잘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리전법이야말로 불교가 원조입니다. 왜 그래요? 부처님은 길 위에서 나셨고 길 위에서 입정을 하셨어요. 불교를 길 위의 종교라고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셔서도 길 위에 남으셨어요. 어떻게요? 스투파, 탑으로. 이 도심 한가운데 길거리에 탑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무언으로, 비록 침묵으로서 늘 전법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부처님의 제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중생들이 함께 있는 거리에서 전법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쉽지 않죠? 막상 하다 보면요. 이게 참 수행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 반겨줄까요? 다 안 반겨주죠. 불편하게 하시는 분 또는 땡깡을 놓는 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 다 섭수를 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친절하게 한마디 건네는 게 수행이고 불광사의 전법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함께 거리제법에 동참을 하셔서 더 빛나는 불광사의 전법을 만드시면 좋겠고 모두 모두 오늘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마바냐바라미.